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우리나라의 코트라, 해외무역투자진흥공사는 전 세계에 한 100여 개 무역관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각 무역관마다 이제 현지 외국인을 채용하거든요. 예를 들어, 워싱턴 무역관에는 미국 사람을,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무역관에는 자카르타 사람을 채용합니다. 근데 이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섞여서 일하는 외국 사람들이 제일 먼저 얼결에 배우는 한국말이 무엇일까요? 빨리빨리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김 부장 저 서류 빨리빨리 작성해서 서울에 빨리빨리 보내. 이 빨리빨리가 이제 한국인의 특성 중에 하나인데 이 빨리빨리 문화가 우리나라가 산업화를 할 때는 나름대로 기여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또 그림에서 보시듯이 조선산업이 지금 한국의 세계 1위입니다. 한때 중국에 뒤졌는데 다시 되찾아가지고 세계 수주의 반 이상을 이제 휩쓸고 있는데 이 한국 조선산업의 경쟁력은 가격 경쟁력. 두 번째 이제 철판. 우리 포스코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철판 만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기술도 있지만 그다음에 무시 못할 요소가 빨리빨리입니다. 보통 배를 이렇게 수주해갖고 이제 완성하기까지 뭐 2년부터 3년 걸리는데. 우리나라 조선소에 유럽의 선주가 수주하면 그 기간을 뭐 아주 단축시킨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우리 건설업체가 해외 수주할 때도 공기 단축, 이거 한국인들이 잘하는 특기거든요. 자, 그러면 이웃나라 일본입니다. 여러분이 일본을 쳐다볼 때마저, 야, 왜 이렇게 요즘 저렇게 느리고 움직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당장 생각나는 게 백신 접종입니다. 4월 초 통계를 보면, 일본이나 한국이나 백신 접종률이 낮았어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화이자 백신은 뭐 충분히 인구 수 이상으로 확보하고 있었고, 일본이 확보한 아스트라제네카는 대만에 줄 정도로 아주 여건이 좋고, 한국은 그 사이 K 방역으로 방심하다 백신을 확보 못한 상태거든요. 지금 훨씬 일본이 유리한 여건인데, 최근에 보면 한국은 접종률이 확 올라갔는데, 일본은 우리만큼 따라오지 못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저도 상당히 궁금했고, 도쿄하고 나고야에 있는 두분 대학 교수한테 전화를 해봤습니다. 두 분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오는 날에 일본 사람들은 회사 인간이라는 겁니다. 우선 정부 말은 잘 따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행정력이 잘 국민들한테 먹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다그 이유가 있죠. 옛날에 군국주의 시대에 일본 정부가 너무 나쁜 짓을 일본 국민들한테 했죠. 인권을 유린하고 가미가지에 그건 말이 안 되죠. 어떻게 폭탄 안고 적한테 들어가라 그럽니까? 거기에 대한 역사적인 반발로 정부가 무슨 말을 하면 잘 따르지 않는데 그 세진 특징은 요즘 일본 사람들 회사 인간이랍니다. 자기가 토시바, 히타치, 뭐 미쓰비시에 들어가면 그 회사 말은 아주 잘 듣는다고 합니다. 그 일본 국민이 약간 이중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처음에는 지자체, 지방 정부 단위에서 백신 접종을 하라는데 잘안 되니까 최근에는 회사, 조직 단위의 백신 접종으로 정책을 바꿨다고 합니다. 저하고 통화한 분은 니혼 대학에 근무하시는 분인데 니혼 대학이 의과대학이 있답니다. 그 정부가 니혼 대학 보고 너희가 그 대학의 교직원을 백신 접종하니까 쭉줄 서갖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답니다. 우리나라는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다 해결하지 않습니까? 백신 접종 모든 거로. 근데 일본은 1단계로 지방 정부에서 저 그림에서 보시는 예진표 또는 접종권을 우편으로 발송하면 그걸 가지고 등록을 해갖고 접종하니까 우편 발송이 쉽지 않죠. 뭐 지자체 직원들 몇 명이서 뭐 수천 명 수만 명 하니까 그러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일본이 저렇게 우편 발송을 하고 그럴까 하는 겁니다. 저 그래프가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스마트폰 휴대폰 가진 나라 중에서 1등입니다.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95%고 근데 휴대폰 보유율이 5%입니다. 근데 일본은 스마트폰을 국민 3명 중에 2명밖에 안 가졌어요. 특히 일본에 그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는 거의 대부분이 옛날 구형 휴대폰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한 26%가.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신속하게 뭐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렇게 예방접종을 추진 못하고 우편 체계를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뭐
연말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보면 국세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참 우리나라 전자정보 앞섰습니다. 여러분들 1년 동안에 쓴 뭐 크레딧카드 어디 가서 뭐 책상고 뭐 그런 게 모든 게 다 전자화 되어 있습니다. 유엔 전자정보 보고서에 의하면 유엔 회원국 193개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2등입니다. 2020 작년에 2등이 됩니다. 자, 1등서부터 10등까지 이렇게 쭉 있는데 여러분 찾아보세요. 일본 없어요. 일본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아까 종합소득세를 보면 쫙 모든 쓴 게 나오지 않습니까? 신용카드 쓴 게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신용카드 이용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본은요. 현금 사용 비율이 높아요. 아마 60만 원 되면 비행기 티켓을 사는데도 현금 받고 슈퍼 어지간한 데 가면 많은 동전까지 할 정도로 현금 사용 비율이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주민등록번호라는 걸 맹기했거든요. 아, 그때는 일부 인사들이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저건 군사 독재 정부가 국민들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이다. 야, 무슨 국민들이 무슨 뭐냐 이렇게 모든 국민에게 넘버링을 하느냐, 뭐 번호를 매기냐고 반말이 심했죠.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이 주민등록번호를 맹기는 게 맹기라는데 이게 정보화 시대가 도래하니까 효율적으로 국가 행정이나 무슨 일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일본이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왜 접종권을 우편으로 발생하냐 하면은 뭐 일본 국민들을 중복되게 접종한 거 이런 거를 일괄적으로 확인되는 방법이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결국 우편 발생하고 이렇게 일일이 확인하는데 만약에 일본에도 우리나라 같은 주민등록번호가 있다면 저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백신을 이렇게 전산하고 이 백시네이션을 하는데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일본이 엇박자를 쳤다고 합니다. 이 중앙정부가 통일한 내셔널 네트워크를 내셔널 시스템을 안 밀으니까 지방정부 나름대로 이렇게 막 각자 맹길다 보니까 통일된 내셔널 네트워크 내셔널 시스템을 확립 못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어지간하면 내셔널 네트워크 내셔널 시스템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쓰시는 도시가스 있지 않습니까? 저 그림 보세요. 우리나라는 도시가스 배급망이 전국 네트워크입니다. 저 오른쪽 그림에서 보듯이 전국 모든 도시가스 이 네트워크에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경상도 지방에 도시가스가 부족하면 호남 이렇게 막 전국적으로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저 왼쪽에 일본을 보면요. 이렇게 지역 단위로 이 도시가스 배관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저 동경 지역, 오사카 지역, 큐슈 지역으로 떨어져 있어요.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동경 지역에 도시가스가 모자라고 오사카 지역에 도시가스가 남으면 이쪽에 못 주게 되어 있어요. 전력도 똑같다 합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전력의 송배전망 시스템이 내셔널 와이드인데 일본은 안 그렇답니다. 그 지역별로 전기회사가 있어서 도시가스하고 똑같이 서로 상호 연결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일본이 초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입니다. 이 우리나라는 지금 고령 사회입니다. 인구 중에 한 14% 이상이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인데 노인네들인데 일본은 지금 2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 디지털 혁명에 빨리 적응을 못하고 일본 CEO들은 나이가 많은 60세 이상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날로그 방식으로 기업 경영을 하고 모든 일을 하니까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상대적으로 한국에 비해서 느리게 움직이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서 이제 언론의 화두가 된 내용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좀 많은 60세 이상의 일본의 중요한 경제단체장이 얼결에 야 나는 평생에 이메일을 한 번도 안 써봤다. 뭐 실수로 말했는지 자랑으로 말했는지 모르겠죠. 이걸 듣고 일본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세대교체가 빠르죠. 우리나라 주요 기업 이렇게 보면 총수가 벌써 1세대, 2세대, 3세대가 와갖고 뭐 50대, 40대 기업 총수가 되니까 그 아래에서 일하는 탑 매니지먼트는 60대 이상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50대가 핵심을 이루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는 변화에 빨리 혁신하고 있죠. 근데 저는 뭐 이게 꼭 좋은 점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40대, 50대, 60대 같이 일을 해야죠. 제가 이제 초등학교에서 교과서 갖고 처음에 배운 게 바둑아 놀자 그런 걸 배웠습니다. 근데 일본은 처음에 교육을 시킬 때 남한테 폐를 끼치지 마라 이런 교육을 받는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일본의 배려 문화입니다. 좀 남이 싫더라도 즉석에서 직설적으로 의사표현하지 말라. 일본 사람은 어지간해서는 뭐 노 그런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일본 사람하고 제가 이제 협상을 해봤거든요. 일본 통상산업상 협상을 해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 뭐 이걸 생각해 보겠다. 한국 정부가 이렇게 제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러거든요.
그건 실적으로 제가 그 다음에 알아보니까 실질적으로 일본 사람이 노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메리카는 저희가 워싱턴에 협상할 때는 노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일본에서는요. 노라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돌려서 이야기하는 표현 방법이 2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도쿄하고 나가야 오사카에 가서 이제 한국에 투자 설명회를 했어요. 근데 뉴욕에 가서 투자 설명을 하면 끝나고 나서 Q&A가 많습니다. 뭐 미국의 기업인 야 한국에 무슨 법인세 시스템 제도가 어떠냐 막 물어보는데 제가 깜짝 놀랐게 일본 사람들은 공개석상에서 질문을 잘안 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뭐 궁금한 게 없나 보다고 나오니까 복도로 서너 명이 따라와서 개별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좀 이상했거든요. 그래서 저녁 먹을 때 일본 카운터파트한테 물어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특히 외국인인데 질문했다가 그 사람이 대답 못할 거를 내가 질문하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면 일본인들의 배려 문화가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는 면도 있지만 어떤 때는 답답할 때도 있어요. 친하게 지내는 일본 대학의 교수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무슨 부탁을 했는데 이메일을 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뭐 5개 쪽 있자고 2, 3주를 허지 않습니까? 그거는 상대방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하게 맺는 거죠. 오히려 미국사, 아메리칸 카운터파트는 이렇게 무슨 부탁을 하면 명확히 이메일이 옵니다. 이건 이러이러한 사이 때문에 내가 할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오거든요. 제가 이제 서강대학교에 있을 때 도쿄를 방문했는데 저는 상대방의 카운터파트인 그 대학의 국제대학원장만 나올지 알았는데 국제대학원장, 뭐 같은 비슷한 전공의 경상대 학장, 그다음에 대학본부의 국제협력처장 한 서너 명이 나왔어요. 그래갖고 제가 뭐 이러이러한 식으로 한국의 서강대학교 국제대응원하고 뭐 학점 상하인 중 협력 학생 교환을 이렇게 협력을 하자 하니까 일본 사람도 대답을 잘하지 않습니까?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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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하고 잘하더라고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 하더니 자 그럼 이 결과로서 이메일로 이렇게 주고받자 그랬거든요. 그 저는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있으면 이메일이 올줄 알았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몇달 만에 이메일이 온지 아세요? 이건 진짜입니다. 5개월 만에 이메일이 왔어요. 5개월 만에. 그 사이에 자기들이 내부 협의를 해봤는데, 올해 뭐 하자, 이런 식으로. 왜 그러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 회사나 일본 대학은 외국인하고 이렇게 무슨 협력이나 협상을 할 때, 우선 1단계로 내부 관련 기관 간의 컨센서스 빌딩을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해당 대학의 국제대학원장, 상경대학, 국제협력제 이렇게 하고요. 뭐 한국의 서강대학교하고 하는데 무슨 이유가 없느냐, 좋은 의견을 막 자기들 의견 조율하고 나서 그러면 뭐일 관련 모든 조직이 한국하고 협력하자 그러면 우리 카운터파티 한국하고 협력 협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미국은 다르죠. 그딱 자기가 최고 책임자가 담당자가 권한과 책임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딱 판단하게 한국의 서강대학교 하는 게 좋다 그러면 예스 그래 놓고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고 일을 밀어붙이고 그다음에 관계 부처를 설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일본의 의사결정이 느린 거죠. 여러분 일본하고 협상하신 분들은 그런 좀 경험이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빨리빨리 문화의 기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빨리빨리 물건을 맹기든지 의사결정을 하고 일을 한번 해놓고 보자. 그러고 나서 상황이 변하면 뭐 의사결정도 고치고 물건도 일단 시장에 내놓고 보고서 뭐 문제가 있으면은 그때 보완하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근데 일본은 기본적인 생각이 다릅니다. 모든 상황을 모든 고려해야 할 사항을 다 철저히 따져보고 나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고 한번 결정한 거는 어지간하면 안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물건을 맹길 때도 모노쭈꾸리 정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물건을 맹기고 나서 시장에 출시해갖고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맹기겠다 그러거든요. 이게 두 나라 이 사이의 차이, 두 나라 기업 경영 간의 차이인데 산업화 시대에는 일본 방식이 절대적으로 한국 방식보다 유리했습니다. 좋은 제품을 일본이 잘 맹기지 않습니까? 근데 정보화 시대에는 이 속또 경쟁의 시대거든요. 빨리 내야 되거든요. 어영부영 하다가 첫 번째 1등을 못하면 그냥 놓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화 시대에는 오히려 한국의 결정 방식이
일본의 결정 방식보다 굉장히 유리한 점이 나름대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요지는 그렇습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정보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이든지 기업 차원에서도 빨리 의사결정을 하고 빨리 움직인다. 일본은 그렇지 못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꼭 한국 방식이 일본 방식에 대해서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정보화도 순기능이 많죠. 지금 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식으로. 그렇지만 역기능도 있습니다. 너무 인터넷 게임에 빠지고 너무 휴대폰 갖고 이렇게 SNS나 하라고 그러는 그런 역기능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전자화 정보화가 발달했더라도 종이로 된 책도 좀 읽고 그 다음에 때로는 자연에 나가서 숲도 보고 맑은 하늘도 보고 걷고 그러는 여러가지 균형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같이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